별 얘기 안 하시네. 포커볼 카트했다고 지키던 형이 아니다. 그 마음 때문에 못 버려서 지금 우리가 점수 몇 점 줬어. 그리고 이제 LG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 LG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선두 SSG랑 끝까지 경쟁을 하면서 정말 역대급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어찌됐건 두 선수가 LG라는 팀에서 제외를 해서 다시 한번 가을 야구를 했습니다. 그 소감이 어떠셨나요? 김민성 선수부터. 남다른 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목받고 앞에서 나가다가 올해는 뒤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후배들하고 이 주전 선수들을 보면서 가을 야구를 나갔는데 다른 때보다 더 뜻깊은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허도현 선수님. 이렇게 간만에 선수들 만나서 재밌었다는 걸 좀 느꼈어요. 오랜만에.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고 했는데 LG 트윈스라는 팀에 와서 선수들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고 환대해주고 해서 야구를 좀 재밌게 즐기면서 좀 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허도환이 복도인 것 같아요. 팀을 옮기는 팀이 다 손주구나. 우승 반지가 벌써 두 개에다가 이번에도 정규 시즌 2위하고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이 네, 그런... 좋죠. 지금 5년 연속 나가고 있는 거 와.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두 번, 플레이오프 세 번이구나. 와.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제 연경혁 감독님이 LG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뭐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라인업 구상이 끝났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두 선수에게 따로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나요? 저는 일단 면담 한번 했었고요. 들어갔었는데 일단 좀 바빠질 것 같아요. 그냥 1루, 뭐 2루, 3루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후반에 좀 많이 준비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도원 선수는요? 별 얘기 안 하시네. 아니 처음 딱 봤는데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악수를 딱 하는데 또 보네. 네. 끝. 그러고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한번 뵀는데 그래 하다 가. 예 수고하세요. 그리고 끝. 얘기가 없어요 저한테. 바라는 게 없는 거지. 아니 바라는 게 없는 거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 형이 뭐 유격수 나갈 거 아니고. 네가 어디가 뭐 2루 나갈 거 아니고. 1루 빼먹으면 나갈 거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할려. 어차피 너 네, 포수,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스타일 제일 잘 아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라. 약간 이런 식이겠죠. 근데 영 감독님이 또 베테랑들을 잘 챙겨줘요.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고 또 잘 융화해가지고 하시는 분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김민성 선수가 LG에서 보낸 내 시즌 추적해보니까 후배들이랑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네요. 예를 들면 이용종 선수가 김민성 선수의 방망이를 쓰면 타격이 잘 돼서 김민성 선수가 이용종 선수에게 종종 배트를 선물한 적이 있다고요? 네. 많이 했죠. 반대로 김민성 선수는 이용종 선수의 방망이로 말로문을 친 적이 있고요. 네. 그러면 서로 방망이를 산 다음에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예요 그냥. 아 그냥? 네. 일단 현수 형이 시즌 전에 비시즌부터 방망이를 진짜 조그만 데 몇백 자로 사는 거 같아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오 진짜? 뭐 34인치, 33밤 무게부터 스타일이 딱 달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방망이를 많이 사나요? 네.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쳐보고 쳐보라 해요 현수 형이. 그러면 맞는 걸 쳐봐요. 아니 김현수 선수는 방망이 그렇게 많이 사서 일부러 후배들 주려고 그렇게 후배들 주려고 후배들 주려고 다니는 거 같아요. 물론 뭐 본인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건 후배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리고 2군 가는 선수도 있으면 수고했다고 방망이 주고 장갑 주고 항상 꼭 챙겨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 본받아서 네. 이제 선배가 되면 또 이제 그게 대물림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띠동갑인 12살 차이가 나는 후배 문보경 선수한테 프로 생활에서의 쌓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문보경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인터뷰할 때마다 언급하면서 고마워했다고요? 그 친구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뭐 자주 얘기해줬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배팅에 대해서는 뭐 얘기해줄 게 없어요. 워낙 잘 치는 선수고 워낙 그런 타격 메커니즘이 좋은 선수여서 잘할 걸 믿고 있는데 근데 수비 쪽에 대해서 그 친구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커요. 근데 항상 같은 포지션이고 뒤에서 뭐 수비 훈련이든 경기 전 훈련이든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스텝이라든지 뭐 타구 반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 토대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데 그걸 또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하더라고요. 멋있다. 네. 좋은 선배야.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확실히 능력치가 있는 선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때요? 주전으로 이렇게 항상 빛나는 역할을 많이 하다가 네. 백업 선수로 이제는 뛰고 있잖아요. 네. 사실 선수라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프로야구 선수로서 경기를 뛰고 있나요? 이게 처음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납득하기도 쉽지 않고 이걸 내가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제 자리는 없어져요. 뭐 현실이잖아요. 근데 현실 부정을 하는 순간 후배들한테, 팀 동료들한테 저는 이제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또 아까 제가 성격을 바꿨다 말씀드렸듯이 이거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에 자리에서 어떻게 해왔던 선수들 보면서,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어떤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았는지라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와이프랑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꾸고 주전이 아닌 아 백업으로 가서 내가 분명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다라고 항상 야구장을 출근했던 게 그래도 좋은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나, 좋은 시즌이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질문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아니 얼굴에 좀 안 보이세요? 내 거 아니면 재미 없어. 표정이 약간 지금 결연한 마음으로 내가 오면 나한테 오면 뭐라고 얘기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하네요. 강짓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일단 관련 사진 또 한번 보고 갈 텐데. 몰라. 이게 장영석 강진 숙소 내부인데 장영석이네. 영석이 같은. 아니 취미로 개구리를 키우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예 많았죠. 아니, 개구리가 방에 잘 들어와요. 어디 자고 있으면 개구리가 팔베개하고 자고 있어요. 김민성 선수가 기억하는 강진은 어떤 거죠? 아 그래 궁금하다. 너도 부상당해서 꽤 오래 있었잖아. 그럼요. 강진 베이스볼 파크잖아요. 처음에 아 끝도 없이 가요. 그냥 똑같은 길을 서해안 고속도잖아. 또 끝도 없던 길을 계속 가요. 가. 막 요리조리 가다가 활주로 하나가 쫙 활주로요. 강진 볼파크 들어가기 전에 저는 활주로라고 표현했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해안도로가 왼쪽 바닷가에 왼쪽 바닷가에 2차선 도로잖아. 쫙 펼쳐져요. 드라이브 하고 싶다. 드라이브 하기 좋지. 처음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거기는 3개월 있어. 낭만적이고 좀 분위기도 있고 여기서 오케이 재활해서 딱 간다. 가자. 근데 그게 1주간이라고 한 달이잖아 되나? 그러면 이게 날파리는 차에 다 붙지. 날파리는 새 차에도 떼어지지도 않아요. 아 맞아 맞아. 너무 일반 새 차에서 일반 새 차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형님 새 차도 안 했잖아요. 새 차도 안 하고 그냥 다녀. 난 인간 벌레 차였어. 벌레 차. 피가 진짜 피도 엄청 많아요. 날파리 피 약간씩 조금 터지면 그 피. 진짜 호흡벌판에 야구장 하나 빡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아 여기는 아 답이 안 나왔어. 너 주말에 매주 서울 갔냐? 저요? 전 매주 갔죠. 얘들 매주 갔어. 전 매주 갔어요. 저도 매주 갔어요. 이게 나는... 11시 경기 하잖아요. 11시 경기 하면 비행기 시간을 늦으면 비행기 시간을 못 타요. 맞아. 맞잖아요. 못 타. 11시에서 그러면 축구치 정말 감독님이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해. 그럼 그때 선발 투수는 컨트롤 좋은 투수예요. 왜냐면 컨트롤 좋은 투수가 아니면 비행기 시간을 못 타. 그럼 컨트롤 좋은 애를 딱 맞춰 놓은 다음에 항상 창민 형이 그때 좀 많이 던졌던 거 임창민. 같아요. 임창민. 그때 당시. 네, 그때 당시에 선발 투수 창민 형 맞춰 놓고 따라해서 순식간에 끝나. 그럼 샤워도 안 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발해요 공항으로. 그럼 강진에서 어느 공항으로 가요? 광주공항. 광주까지 가는데 또 1시간 걸려요. 걸리죠. 그러면 단체로 차 한 대 준비해 놓고 한 꾸역꾸역꾸역 타가지고 공항으로 싹 가는 거야. 그럼 탔다가 갈 때는 와 가. 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도착하면서 초상집 분위기. 진짜 초상 진짜. 그 밥도 그 당시에는 좀 안 좋았고 밥이 많이 안 좋았고 좀 열악하긴 열악했는데 지금 이제 맞아 작년에 올해 초에 가셨었잖아요. 어떻게 변했던 왔어요? 거야? 변한 게 없어요. 아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아직도 거기 돼지인가 소 잡아요. 거기 깨끗 소리 나잖아요. 뒤고 산 뒤에서 뭐 돼지 잡는 거 못 봤는데 그 소리 나잖아요. 아니 저는 박정환 아나운서가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가면 그렇다니까. 처음 가면 거의 한 달 있으라 그래봐요. 어떻게 되나. 박정환 아나운서 세 달 합숙하라고 그래요. 진짜 안 돼요. 울 걸 내가 보기에는 밤이 지나면 그리고 거기 중식집이 3시면 끝나요. 오후 3시요? 네. 아니요 거기 그 아니야 짬뽕집? 짬뽕집 어딘지 알죠? 이제 끝나. 아니야. 나는 되게 늦게까지 먹는데. 아니야. 3시 끝나요. 아닌가? 맞아요. 그 짬뽕집 맞추려고 저는 그 우리... 짬뽕집 맛있긴 해. 난 오재일이랑 맨날 갔거든. 오재일이랑 갔는데. 이군들 시합 가면 이제 저는 못 가니까. 그럼 짬뽕 이제 오전 오후 스케줄 되면 짬뽕집 시간 맞추려고 그 재활군 고침하고 한 번만 먹어야 된다고. 한 번만 일찍 끝내주십시오. 그러면 끝내고 겨우 가가지고 막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파리바게트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렇죠. 그치. 네. 되게 윤택한 느낌인데? 말만 들으면? 한번 가볼래요? 눈들이 합생하는 걸 시켜줘야 돼. 거기 넣어놔야겠다. 네. 아, 딱 6월에서 7월달에 벌레 많을 때 한번 가보라 그래요. 진짜로 잠 못 잔다니까 거기. 아니 저 그때 스케줄이 좀 많을 거.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애들이 야구를 너무 잘했어. 1군 선수들도 잘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야구밖에 못해요. 야구밖에.
자, 그리고 심창 해설위원과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뭐예요? 넥센을 떠난 뒤에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세요? 두 분은? 아, 전 기억하죠. 오, 영상부터 볼게요. 어? 또 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또 여 포수 나 아니야. 또 고개 숙였어. 여 포수 나 아니라고. 이게 2016년 8월 24일. 이거 계속 커트 하다가 홈런 친 걸 거예요. 일목용이에요. 나 아니에요, 포수. 또 고개 숙이고 있네. 아. 아니 지금도 5대 4에서 동점 홈런인데 난 더 신기한 게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심수정이 던졌다. 더 웃긴 거는 공 40개 넘게 던졌는데요 지금? 수창이 형이나 선발 아니었을걸요? 근데 40개 던졌다고? 네. 나는 전천후였지. 저는 선발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창이 형이. 이때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맞대결 승부? 네, 그럼요. 어떻게 접근했어요, 심창의 솔련이? 이때 당시만 해도 막 사이드 던지고 막 이럴 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아마 사이드로 하나만 던졌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아마 계속 커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 형은 절대로 포크볼 카트했다고 직구 던진 형이 아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국 다 됐네. 그래서 포크볼 노려는데도 커트가 된 거예요. 그래도 포크볼이다 해서 끝까지 밀었던 게 하나가 그 홈런 친 공에 한 폭 떴어요. 빠졌어. 네, 폭 뜨는 순간 됐다 해서 했는데 홈런 됐어요. 그 전에 카트를 잘했어요. 좋은 공을 많이 던졌어요. 그때는 좀 어려운 공을 커트 하다가. 아니 근데 직구도 괜찮은데 왜 맨날 포크볼만 그렇게 던졌었어? 못 믿는 거죠 자기 직구. 아, 근데 직구도 내가 45는 항상 나왔는데 못 믿어. 그리고 슬라이더도 던져도 나쁘지 안 않잖아요? 던진다니까. 직구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 믿는다니까. 저도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직구가 48 막 후반 나오거든요. 근데 안 잘 안 던져요. 아니 왜 이렇게 포수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같이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고집이요. 야구할 때만 된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심수창 어때요? 되게 허허실실한데 자기 거 뭐 이렇게 하는 고집이 엄청 세. 똑같아요. 아, 야구랑 똑같아. 자기가 생각해서 던진다는 건 무조건 던져요. 최정상급 투수들도 상대해봤잖아요. 네. 함께 해봤잖아요. 최정상급 투수들도 저 정도로 고집이 센가요? 네. 고집 센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도환 형이 그걸 다 받아줘요. 옆에서 본 도환 형은 막 고집 피우고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그냥 웃는 얼굴로 뭐 나이가 어리건 근데 나이가 많건 다 받아주는데 네. 옛날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밤에 같이 밥 먹으면 이제 약간 뒷담을 좀 까죠. 이제 옛날에는 이게 진짜 이런 뒷담을 좀 이제 요새는 까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치. 이제 얘네도 다 아니까 어느 정도는 네. 네, 아니 그래서 다 받아주다 보니까 둘의 평균자 책점이 통산 8점대. 아,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잘못했을까요? 세게 제가 보기엔 누가 잘못했을까요? 고집은 세고 난 다 받아줘요.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닌가? 빠른 공도 그렇고 슬라이더 던지는 것도 좋아요. 봤는데 진짜 좋은데 이거를 엄청 이것만 믿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안 해봤지만 직구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다른 구종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0% 포크볼이에요. 끝은 포크볼. 그러니까 오히려 포크볼로 시작하면 어려운데 뭐 이상한 구종으로 막 직구 던지고 이상한 구종으로 시작하잖아요. 끝은 포크볼이에요. 제가 받아봤는데 사이드로 던지는 슬라이더가 엄청 좋거든요. 진짜. 안 던져요. 왜 안 던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이드로 슬라이더 슬라이더 던지면 진짜 각이 좋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포크볼 던지면 그래? 나 포크볼 던진 거 너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쳐. 난 그래도 포크볼은 타이밍 뺏고 떨어뜨리고 안 맞을 자신 있어.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못 버리는 거네. 그 마음 때문에 못 버려서 지금 우리가 점수 몇 점 줬냐? 28점 맞았다고. 야, 그럼 네가 타임아웃 올라와서 나를 아구창을 내기도 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 형? 이걸 해야 돼. 타임아웃 내가 올라와서 뭐라 그랬어, 형? 템포 끊는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미안하다. 수창이 형을 위한 날이었어요. 세레모니도 형한테 하고 목마라고 다 형이야. 거의 은퇴 경기인 줄 알았어요. 야, 저 정도까지 저게 그렇게 간절한가? 한국 시대 MVP 한 것도 아닌데.